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 정말 샤브샤브에 꽂혀가지고 낮에도 샤브샤브, 저녁에도 샤브샤브. 아우 몰라 몰라. 저 샤브샤브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 저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샤브샤브 한잔 하시죠. 와우. 감사히 먹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젓가락으로 샤브샤브 뭐 도망갈까 봐 이렇게 꼭 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어떤 액체?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요. 미스테리하게 마셔봅니다. 와우. 이거 오버 아닙니다. 와. 미나리. 피를 맑게 해주고. 표고버섯, 항암 작용을 하죠. 몰라, 몰라. 짱이가 지금, 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 잔만 달라고. 짱이 귀가 보여요. 살짝. 짱이야, 귀좀 보이게 줘. 보인다. 이게 차돌박입니다, 여러분. 아, 가성비 좋아요. 네. 오, 예. 여기서, 네, 아까운 그림 하나. 요즘, 네, 딸기가 아주 싱싱합니다. 제가 마트에서 오늘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샤브샤브는 집사람이 특별히 조금 많이 도와줬어요. 네, 고마워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고 난리 났어요. 자, 딸기는 네, 색깔이 좋아서 옆에다 두겠습니다. 어디 도망가? 딸기 하니까 애견 딸기 생각나. 몰라 몰라. 너무 슬퍼요. 제 먹방의 특징은 갑자기 과일 먹방으로 네, 전환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후식으로 먹지 않고 먹고 싶을 때 그때그때 그냥 과일을 덥석 무는 야성의 사나이. 브로콜리, 1,500원. 꼭 가격을 얘기해줘. 느타리 버섯. 오늘 들어간 버섯이요.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아우, 브로콜리가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딸기를 먹으면요, 사람들이 원래 샤브샤브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딸기가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네. 아, 정말. 남들이 보면 딸기 먹방인 줄 알겠어. 샤브샤브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자꾸 손이 가네, 딸기. 네 집 아들인지 말 잘해. 언젠가 100만 나오겠지 뭐. 51만 나왔으니까. 네, 라면 3개 먹다 실패한 영상 있어요. 아, 라면 3개 먹다 먹은, 아, 3개 먹다 실패한 영상이 51만이면, 샤브샤브는 100만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와우. 몰라, 몰라. 메가 패스.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자, 제한된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드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샤브샤브 파이팅, 딸기 파이팅, 장이 파이팅. 와우! 사모하우 대준왕자. 맨날 찾아, 맨날. 와우.